위나, 류필립 결혼 허락한 어머니 유금남 씨, KBS 슈퍼 탤런트 출신의 배우. 17살 나이 차이로 관심을 모은 류필립과 위나가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24일 재방송된 KBS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서는 류필립과 함께 시댁으로 간 위나의 모습이 그려졌다. 류필립의 어머니 유금란 씨는 아들 부부를 받아들이기까지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는 필리비를 군대에 보내고 나서 검색어에 떴다. 얘가 지금 제정신인가 싶었다. 17살 차이? 어떻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가능하지? 믿지 못했다. 반대하고 싶었다. 필리비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라며 당시 복잡했던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유금란 씨는 아들의 신중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미나와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런 유금란 씨의 마음을 아는 듯 류필립은 내가 고집이 세다. 엄마도 잘 아신다. 반대를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대를 하고 싶으셨을 것이라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렸다. 이어 유금란 씨는 법적인 부부가 된 아들 부부에게 주변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게 너무 슬퍼서 울었다. 내 자식이 누구와 결혼한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자랑을 못 하겠더라. 그게 너무 속상했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마음을 꺼냈다. 이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길 바라고. 그건 내 생각이더라. 필리비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필리비는 좋다는데 필리비를 축하해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마음 다 비우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무조건 너희를 사랑하기로 했다고 말해 류필립과 미나를 울렸다. 미나보다 9살 많은 류필립의 어머니는 KBS 3기 슈퍼 탤런트 출신이다. 배우 박정철, 고세원과 동기로 KBS 드라마 전설의 고향, 파랑새는 있다 등에 출연한 바 있다.